저희 달순이에요. 라이브입니다. 조가 지금 저 메시 생파를 갔어요. 메시 생파는 굉장히 그 토론이 길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대신 네.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그냥 바로 꿰차죠 이제. 그럴까요? 네, 사람들이 그 그런 게 조는 내용이 너무 없다. 아, 그쵸? 너무 없다. 네. 혈에도 가벼우면서 닌자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동안이랑 같으니까 네. 현애가 굉장히 내용빨이 있어 보인다. 오늘 주제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클럽 감독 중에 네. 한국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누굴 데려오면 더 좋냐 이제 이걸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어떤 분께서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네. 아니 그걸 오늘 여기서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정하면 바로 선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 시망토론 아닙니까? 시망토론이 네. 뭐의 역지 약자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네 알고 왔습니다. 뭐예요? 시... 박성 선수가 고등학교 선배죠. 네. 아. 그, 네 고등학교 성공고 선배예요. 네. 그래서 대표를 연출 갖고 됐어요. 아. 원프로스 원 같은 건가요? 아, 파주에서 밥 먹을 때 테이블로 불러준 거 말고는 연출 그런 거 없었어요. 챙겨. 그래서 남아공 월드컵을 갔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테이블에 앉아 있어서. 그때 대표팀에 보면 주장이 뽑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있어요. 22명을 감독이 뽑고 아니 감독 아니 그러면 관장 왜 줘? 아 난 그것도 영광. 월드컵 가보셨어요? 아유 못 가봤어요. 저는 예. 그렇게 간 거 영광. 예. 아 혹시 김재성도 까는 거 기사 쓴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진짜 없어요. 예. 아 그만큼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 아니 왜냐면 워낙 성실하게 선생을 하시고 논란이 없었잖아요. 아 그동안 깐 선수들은 다 불성실했다? 아니 그러니까 의도치 기성용이 않게... 불성실했다? 아 의도치 않게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오늘도 한 선수한테 사과를 하고 왔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 생파 네. 우리 메시 생파를 갈 거냐 호날두 생파를 제가 이런가 하고 토론을 진지하게 했어요. 되게 그거 가지고 오늘은 클럽을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올 거냐 네. 과르디올라 감독을 데려올 거냐 이제 토론을 할 건데 네. 오늘 이제 새롭게 또 네. 파트너가 나왔으니까 네. 나무위키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희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간이죠. 나무위키 네. 있는 시간. 이름 김재성 생년월일 83년 10월 3일 네 맞습니다. 예, 천칭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오~ 같은 천칭자리 반갑습니다. 네. 네, 네. 10월 20일입니다. 네. 신체 조건 180에 70kg 약간 올리지 않았나요? 180에 70이요? 네. 네 조금씩 올린 거 같아요. 몸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게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더 키도 180? 키도 한 2cm 네. 원래 178 하다가 대표팀 갈 시점에 180으로 옮겼어요. 포지션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풀백. 네 풀백. 네. 개못했던 것 같은데.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네, 축구 인생 통틀어서 그때 그냥 그 포지션 한 번 쓴 걸로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무슨 월드컵 예선이었어요. 무슨 네. 월드컵 예선이었대? 월드컵 예선인데 이라크인가 거기 원정 경기였거든요. 아. 저는 벤치였고 이제 두리 형이 그때 이제 선발하다가 두리 형이 햄스트링인가 어디 다쳐가지고 나왔는데 조광래 감독님이 이렇게 벤치를 이렇게 막 보시더니 거의 사이드백 있었거든요. 네. 뭐 영철이 뭐 이런 친구 있었고 있었어요. 조영철? 근데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약간 인력시장 같은 느낌이네 우리가. 어 너 한 명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 해서 경기 결과도 안 좋고 하니까 그때 많이 혼났죠. 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재성 선수 내가 못한 게 아니라 팀이 못한 건데 나한테만 욕을 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게 저 때문에 골 먹고. 아, 네, 그냥 이거는 제가 독박 쓸 수 없어요. 네, 아, 예. 아, 그래서 이 조광래 윙백 패티시설에 대해서 가장 해명을 할 수 있는 분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조광래 감독이 윙백에 대한 뭔가 집착이 있다. 아, 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2015년에 서울 이랜드를 네. 이적해서 창단 첫 골을 넣었죠. 네 맞습니다. 창단 첫 골, 네. 창단 첫 주장, 창단 첫 게임 베스트 11. 계속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서울 이랜드 고인물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문회인가요? 아 요거를 요 코너를 지나가야 이제 진정한 또 멤버를 받아주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럼 그런 거. 네, 네. 우동탄이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우동탄이는 비행기 타고 가서 차 타고 한 3시간. 아 그래요?
잘 가셨네요. 기내식 드셨고. 아니요, 안 먹었어요. 첫강공, 첫강. 아, 그래요? 화려한 공격 포인트보다는 중원에서 팀이 경기를 원활하게 풀어나가게 만드는 조율사 스타일이다. 어, 조율사 스타일이다. 네, 조율사. 네. 조율사.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확 띄지 않지만 팀에 있어서는 필요한 살림꾼이다. 네. 겉으로도 그렇고 속으로도 그렇고 별로 눈에 안 띄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좀 길러봤는데 그것도 안 되네. 어, 이건 몰랐는데 파리아스가 주도한 영입이 아니라 파리아스도 데려오고 한동안 잊어버렸는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파리아스가 데리고 왔었어요. 아, 그래요? 파리아스가. 아, 네. 어, 이거 사실이 아니네요. 네, 그거는. 그럼 이거 뒤에도 사실이 아니겠네요. 김재성이 면담을 요청해서 뛰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아, 그건 사실. 아, 그래요? 뭐야? 아,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나무위키에 네티즌들이. 네. 파라가이에서. 진짜 제가 방에 가가지고. 예. 저 왜 게임 못 뛰냐? 네. 저 게임 뛰고 싶은데 어떤 거 제가 보완하면 게임 뛸 수 있냐? 네. 막 이런 거 갖고 얘기 듣고 아. 또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이름을 한 번씩 더 불러주더라고요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후반 루즈 타임 때 들어가고 네. 그러다가 이제 후반 한 10분 남겨 들어가고 아. 이제 후반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전반부터 이제 스타팅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 뭐 감독님한테 이렇게 뭘 드린 건 없고요? 와인 드리긴 드렸네. 와인. 네. 그리고 이제 포항 황금 미드필더를 이렇게 잃었던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어, 예, 뭐 황진성, 신영민, 이명주, 신진호 이런 선수 다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죠. 아, 네, 예, 네. 예. 그 중에 가장 나중에 뭐 주전으로 뛰셨고. 저요. 예. 제가 이제 컨트롤했죠. 아까 어, 조율사, 예, 살림꾼. 네. 자, 그러면 일단 소개는 좀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를 한번 진짜 들어가 보죠. 일단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민도 안 했습니다. 누구요? 펩! 네. 펩! 클럽! 알겠습니다. 어, 자. 네. 자, 일단 모두 발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원래 그 저 동아리가 있을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아, 좀 정신있게 한번 해보려고. 네. 방송 답네요. 네. 그러니까 정신있게. 자, 지금 많은 분들은 월드컵 나가서 나올 성적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일단 아시아 예선을 뚫어야 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아시아 예선을 뚫으려면 그래도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경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 논리적이야.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뒤에 논리들이 더 많지만 예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예.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진짜 아씨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한마디를 못하게 하더라고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아시아 예선을 뚫으려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펩을 선임해야 된다. 일단 우리가 아시아 무대에서는 다 주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점유 오래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뭐 이라크도 만나야 되고 막 풀백도 써야 되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 네. 네, 저희가 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와이셔츠도 오늘 딱 입고 또 와이셔츠가 별로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 구두도 이렇게 신고 뭔가 이게 딱 책임감이 뭔가 생기더라고. 이게 책임감 생기면서 준비해 한 거예요. 뭐 논리를 준비해 와야지 갑자기. 네. 왜 구두와 네. 옷을 준비해가지고 네, 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단 준비를 저는 했고요. 네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시아 예선 이제 뚫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개겐프레싱을 좀 잘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저는 클럽을 선택했습니다. 다 아시아 지역 예선을 고민하긴 하지만 이쪽은 더 공격적으로 여기는 볼을 네. 더 훨씬 우리가 오래 소유하는 것으로 네. 좋습니다. 상대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우승 트로피를 못 들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 뭔가 그런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펩을 선임을 해야 아시안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아시안컵 심지어 무슨 칼스버그컵 이런 거라도 그런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클럽보다는 펩이 그런 뭐 우승 트로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좀 경험을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승을 더 많이 했다. 우승을 더 많이 했는데 우리는 아시아권에서 우승을 해야 된 나라다. 아, 아. 예. 오케이. 아니 지금 상대를 공격하려니까 지자랑을 해 갑자기. 아 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한번 공격을 그럼 제가.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일단 이게 대한민국 축구 전력 강화 위원회. 그렇죠. 와이셔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티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좀 일어나야 돼. 전력 강화 네 저희. 일단 품위에서 좀 떨어지시는 것 같고 형식을 깨야죠 언제까지. 아, 예, 예. 아, 지금 김파고지에서 파마 했잖아요 이렇게. 예. 어 왜 지금 이게 물러나는 거 지금 공격받은 거야 지금? 좀 변화 필요하죠. 필요한데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제 전술적으로 가면 우리가 또 막 내려서서 수비를 하고 막 하다 보면
그럼 흥민이도 내려와야 되고 어찌됐든 공격수를 다 내려와서 끊어서 카운터 어택 할 때 지쳐서 못 나가는 것 같아 흥민이도 너무 내려와 있는 그게 많으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상대 지역까지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개겐프레싱 해서 좀 수비라인을 올려서 앞에서 끊고 앞에서 바로 공격까지 이어나가는 좀 저는 그런 축구를 펼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클럽을 저는 선택을 했거든요. 주도권은 사실 우리가 크게 밀린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뭐 점유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내려서서 점유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앞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아예 빌드업도 못하게끔 강하게 압박하고 사실 1대1 대결에서 한국 팀하고 경기했을 때 자신감을 갖고 빌드업을 하는 팀도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앞에서 누르고 거기서 끊어서 골 들어가면은 또 여유 있게 또 경기 운영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근데 클럽이 이제 그런 축구를 잘 지향을 하니까 저는 클럽을 네. 1994년 히로시마였습니다. 예. 우즈벡과의 8강이었나요? 예. 차상광 골키퍼가 알을 먹고 예. 그 경기 우리가 완전 전방에서부터 앞방에서 주도했어. 슈팅 하나 허용했는데 그게 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늘 이렇게 경기를 주도하면서 한 번씩 그렇게 미끄러지는 이유는 너무 올려서도 공격을 하다가 한 번씩 역습을 맞고 그렇게 좀 패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잘 조심을 하면 아시아권에서 분명히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인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약간의 좀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히로시마 우즈벡전 아시안게임에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점유율을 가지고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서 나가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펩은 좋은 네. 선수들만 데리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전 받았거든요. 선수빨이다? 선수빨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전술적으로 네. 뛰어나지만 네. 네. 정말 완성되어 있는 선수를 데려다가 좀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자원으로 또 봤을 때는 펩보다는 이제 클럽이 좀 더 선수들을 만들어가는데 팀을 만들어가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도 선수빨 아닙니까? 왜냐면 선수가 너무 좋으니까 뭐 손흥민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분명히 먹힐 수 있을 정도의 선수를 가지고 있다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뭐 어떻게 27번 6회인데 이거밖에 못했어 예, 그냥 그때가 생각나서 제 이름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예. 관상이 클럽은 꼴초입니다 나는 이유 없이 기사로 사람을 깐 적 있다 없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